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뭐 많이 보도가 됐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데, 전체적인 이 사건에 왜 발생했는지, 다음에 왜이 시점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폭로가 되고 보도가 됐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 현재의 윤석열 정권,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파와 한동훈 파, 이두 개의 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습득이 되실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는 두 개의 양대 파벌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세력 측면에서 윤석열이 90%, 한동훈이 10%, 5%밖에 되지 않는 한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윤석열의 원희룡 내세우기를 격파하고 6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한동훈에게 현재 지금 부족한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10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서 한동훈 손들면 같이 손들 국회의원이 10명이 안 된다는 것. 한동훈이 국회의원 10명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사건이 이재명 한동훈 회담에서 한동훈이가 해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 꼬리를 내린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차기 대권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 내에서 자기가 주류, 메인 커런트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거죠. 현실은 여전히 윤석열이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꽉 거머쥐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꽉 거머쥐면서, 내각을 꽉 거머쥐면서 한동훈에게 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나누지 않는다. 선후배 사이에도 나누지 않는다. 그 생리를 잘 알고 있고 윤석열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이는 윤석열이라는 지지율 20%대의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한동훈표 국민의힘 정권을 앞으로 2년 동안 굴려나가면서 이재명과 맞짱을 뜨고 싶은 게 한동훈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틈을 안 줘. 곁을 내주지 않아.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40%, 50%대라면 한동훈이가 당연히 굽신거리면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수님, 그렇게 살 텐데, 지지율 20%밖에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심지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이 20%밖에 득표를 얻지 못하는 상황, 한동훈이가 63% 얻는 상황. 이게 지금 모든 측면에서 이미 심판이 끝난 상황이고, 윤석열 정권은, 종을 쳤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꽉 그립을 놓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한동훈이는 지금 열이 어마어마하게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단독 회담에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 한동훈 입장은 속이 탈노릇이죠. 지금 이대로 가만히 윤석열 측에, 윤석열 호에 그대로 있으면 이게 이미 구멍이 숭숭 난 상태고 난파선이 되어서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박근혜 정권처럼 탄핵당할 운명인데, 지금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는 절대 권력을 내줄 생각이 없고 한동훈에게 옆에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으니까 한동훈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딱한 가지뿐이에요. 이재명을 제끼자? 이재명을 지가 제낄 힘이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는 검찰을 시켜서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제끼를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이재명을 제낄 힘이 없어요. 정치력에 있어서도 한동훈이는 정치 18급이거든요. 이제 정치에 입문한 자로서 정치적 이슈 싸움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의석 숫자에서도 108대 190에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기껏해봤자 한동훈이가 내세운 이슈 전쟁이 검투세 폐지잖아요. 그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지금 먹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전략이 명확합니다. 아생연후의 살타다. 아생연후.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재명을 처부수겠다. 그러면 아생, 내가 살기 위해서, 한동훈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 핵심부하고 싸움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싸움을 안 한다는 것, 즉 윤석열 김건희하고 대립을 안 하고 한동훈이가 4시처럼 조용히 있는 것, 4시가 되는 것, 그건 한동훈의 죽음이라는 걸 한동훈이 알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대권을 목표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과의 차별화, 20% 대통령 윤석열과의 차별화가 제1의 원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은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20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오야봉인 윤석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오매불망의 꿈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의 노트에는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싸움의 거리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지호, 우리나라 뉴라이트 운동의 선구자이고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으로 이명박 시절에 전향한 신지호라는 소위 말하는 제갈공명, 책사를 옆에 딱 끼고서 둘이가 지금 꿍짝을 꾸미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이재명하고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내에서의 주도권을 63% 수준, 당대표 경선에서 얻었던 득표율 수준인 63% 수준이라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한동훈의 중장기 전략인 겁니다. 현실은 6.3%도 한동훈이가 당내에서 입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대표 경선에서 얻었던 63%의 지지율로 표현될 수 있는 당의 역학관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전제를 이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듣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김영선이라는 윤석열의 서울법대 후배, 이번에 5선 했다가 6선에 도전하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수조에 있는 수조물을 7번이나 들이키면서까지 충성을 맹세했지만 팽당했던 김영선 사건을 김영선 개인에 관한 문제라든지 김영선을 둘러싼 몇몇 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몇몇이 뭐가 공천에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은 딱 하나뿐이에요. 지금 제가 저 썸네일이 올라와져 있는 것처럼 한동훈 측과 윤석열 김건희 측의 권력투쟁, 당의 내분, 당의 분열,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분당사태, 그리고 국민의힘의 분당사태는 종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프레임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김영선은
선산 김씨고요. 김건희하고 같은 본관에 있고 김영선의 스타일을 봤을 때 김건희한테 얼마나 쿵짜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김영선이가 내가 뭐 이거 했는 거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한동훈은 지난 일요일에 이재명 대표와의 당대표 회담을 경고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제일 공약인 해병특검에 한동훈표 해병특검 법안의 발의조차도 못하는 자신의 남루한 처지에 대해서 새삼 다이어트 콜라 마시면서 열폭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게 조롱당한 것에 대해서 열폭을 했을 거예요. 이재명 한동훈 회담을 보수진영의 일반적인 정치평론가나 책사들이 뭐라고 평하느냐?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당했다. 이재명이 한동훈을 회담장에 끌어들임으로써 한동훈이가 핫바지, 쫄바지 대표라 윤석열 앞에서만 서면 오줌을 질질 싸는 아직 핫바지 대표라는 사실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보수의 책사인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총평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동훈은 이재명의 수에 놀아난 것이다. 이 한동훈의 이 끝이 보였다. 이재명하고 한동훈의 단독회담이라는 매우 중요한 빅 이벤트에서 한동훈이가 단 1점도 얻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재명이 100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지 간에 지난 일요일에 5일 전에 있었던 막 떠들썩했던 일요일날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그리고 우리 쉬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귀를 쫑긋거리고 눈을 반짝거리게 만들었던 여야 대표회담, 3시간여에 걸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동훈이는 보여준 게 단 하나도 없고 보여준 게 있다면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권력투쟁에서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 우리 국민들에게 폭로가 된 거거든요. 즉 한동훈의 밑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반격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반격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한동훈이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게 반격할 소재거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 비대위원장으로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까지 당대표로 130일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약 한 8개월여, 9개월여 정도 동안에 정치의 현업에서 뛰면서 윤석열, 김건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약점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한동훈의 특성상 대통령 본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국민들이 제일 기분 더럽게 생각하는 김건희를 노리는 이야기, 김건희를 고양이가 쥐새끼 갖고 놀듯이 노는 이야기를 메인 듀시로 할 거라는 걸 명확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출마를 했을 때 김건희 측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측에서 김건희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한동훈을 긁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한동훈이가 역시 윤석열 김건희의 꼬붕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일깨워 준 거예요. 계속 한동훈한테 일깨워 준 겁니다. 꼬붕 주제에 뭐 중불나게 났었냐고. 이 한동훈이는 완전히 열받았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고 그래도 서울법대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다음에 윤석열이가 법리가 모자랄 때 경제공동체 아이디어 준 것도 박근혜 최순실의 경제공동체 아이디어 준 것도 내 브레인인 한동훈이 내가 해준 건데 이걸 나를
옛날에 한동훈처럼 하인 취급, 내시 취급을 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이는 굉장히 열받았을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지난주 주말에 그 MBC 정치인사 4명이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에 장성철이가 이미 예고를 했죠. 장성철이가 예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에 대해서 정보통의 바싹 1번은 장성철이죠. 서울과 창원에서 먹구름이 다음 주에 몰려온다. 예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번 주에 무슨 사고가 터지겠구나. 총선 기간 중에 벌어졌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사고가 터지겠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뭐 제가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평론의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 일선에 서 있는 정보통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건이 있대요. 여러 개의 건이 있습니다. 한남동과 창원에 먹구름이 몰려올 거다라고 했는데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에서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뉴스 토마토의 보도가 대통령실까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우리나라 전 언론에 완전히 도배가 되었습니다. 톱뉴스가 됐다는 거죠.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채널A, MBN, 연합뉴스 모두 다 보도가 됐어요. JTBC 지금 전부 다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입니다. 한동훈은 절박해요. 지금 2024년 9월, 10월, 11월 이 지금 이 시즌에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차별화되는 차기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1위의 자리를 굳히지 못한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굳히는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의 일전에서 나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자빠지면 그냥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다음 주자를 쇼핑하겠죠. 지금 다음 주자가 누굽니까? 한동훈의 다음 주자 누구야? 김문수 아니에요. 김문수. 예? 이봉규 TV, 거구 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에서 12만 명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차기 자유진영의 대표주자는 누구입니까? 하니까 75%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1등, 한동훈이 18%밖에 안 돼. 홍준표, 오세훈 이런 애들 다 3%예요. 한동훈이가 날아가면 이제 김문수가 뜬다니까요. 김문수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씹다 버린 껌이 한동훈이가 자기가 처지가 씹다 버린 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 무리해서 가랭이가 찢어지라고 뛰어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한동훈이 무너지면 한동훈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황교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맨날 그 한동훈이를 눈에 가시로 여기는 이준석이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현재의 행보에서 황교안 스멜이 난다. 황교안 스멜이 난다. 이준석이라는 자가 한동훈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1순위가 한동훈이가 된 게 한동훈이라는 것이 이준석의 눈에 입장에서는 정말 고가운 처지거든요. 아직까지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아직 좀 더 공부해야 된다. 외교 안보 분야 특히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겸손을 떨고 있지만 이준석에게 제일 현실적인 이준석의 모든 나와서 하는 인터뷰의 발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차기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는 나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게 원칙이고 그래서 한동훈이에게 계속 딱지를 매기는 게 황교안 스멜이 난다.
황교안 스멜이 난다. 오늘 이 사태, 김영선 공천, 이 국정농단, 김건희에 의한 창원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김건희를 쉴드 쳐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 이 사건, 이 폭로의 출발 기점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최대로 취하는 자가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이준석이는 아는 거니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무지하게 싫어하는 이준석이지만 차악이 이미 개들은 지는 해고, 뜨는 해인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김건희를 두둔하는, 쉴드 쳐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미수에 거친 사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당대표들 간의 회담에서 한동훈이가 꼬리 내리는 걸 보고 축하 파티를 하면서 폭탄주 마셨던 윤석열, 김건희는 이미 장성철이가 지난 토요일에 예고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미디어 토마토에서 보도한 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 전체가 완전한 멘붕에 빠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장성철이가 한남동과 창원에서 먹구름이 뒤덮는 사건이 다음 주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는 것에서 얘네들은 자기들이 벌인 짓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마토라는 매체가 작은 매체잖아요. 인터넷 유튜브와 다음에 인터넷 언론만 운영하는 매체인데 기자도 몇 명 없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탄압당한 언론 중에 하나죠. 여기서 오늘 보도한 내용이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고 해설도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제가 제3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유명한 창원 지역의 저명 인사, 역술인이라고 하는 MC, A 의원, B 의원 나오고 C, D라는 당직자들이 나오더니만 갑자기 MC라고 보통 A, B, C, D, E, F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만 딱 지칭해서 MC라고 딱 꽂았어요. 이게 뭐냐면 미디어 토마토에서 자신 있다는 거거든. 덤벼봐. 들어와.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했을 뿐 김건희나 윤석열이 당의 공천권에 대해서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 이야기만 할 뿐, 뒤에 이야기, 즉, 윤석열과 김건희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한 게 없다. 이런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부정을 못 하는 거야. 그냥, 당에서 공천을, 관리위원회에서 공천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도둑이 재발저리는 해명이죠. 지금 이 상황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세게 펀치를 때린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만 보더라도 벌써 얘네들이 싸움에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공천을 결정했는 사안이다.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 대상자였고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토마토의 보도는 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답을 했느냐. 대통령실 워딩을 정확하게 제한테 읽어드려야 돼. 이놈들이 얼굴 없이 브리핑을 하니까,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해명이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영선 의원이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공천은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고위 관계자는 수석급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무수석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무수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는 당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기사가 윤석열은 일단 말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가 김영선과 텔레그램 메시지 나눈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김건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선을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등등 했다고 하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 보낸 것에 대해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인을 안 해. 이게 제발 저린 놈들의 해명의 특징입니다. 김영선이가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이것을 흘렸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봉현 소리님. 온열 서리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의 서리발도 온열에도 서리 빨래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영선 개인 단독 플레이 아닙니다. 김영선은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김영선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몇몇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김영선이가 빡쳐가지고 이 일을 폭로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김영선이가 벌써 해명 자료를 내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연히 나는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했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김영선이 뭐라고 그랬느냐. 김영선이가
뭐 시사 우리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뉴스 토마토의 보도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하잖아요. 김영선은 여기에 플레이어가 아니야. 플레이어 하든 관계가 없는 애예요. 김영선은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나 여기서 열심히 부인할 테니까 우리 서기리 오빠께서 내 저기 공공기관장 자리, 감사 자리, 연봉 3억 자리 하나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김영선 개인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위 범죄예요. 하위 범죄입니다. 자. 이 사태를 일으킨 저변은 뭐냐 하면은 한동훈 측에서 윤석열 김건희와의 권력 쟁투에 필요한 소재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스, 한동훈 캐비넷, 한동훈이 보유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공격 캐비넷이 하나 열린 겁니다. 하나 열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번, 3번도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캐비넷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하는 캐비넷이 2번, 3번, 4번, 5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자가 권력투쟁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지면서 당대표 됐던 자가 딱한 개만 들고 와서 싸우겠어요? 한동훈이는 한 개만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특수부 검사를 오랫동안 하고 윤석열 밑에서 배우고 갈고 닦고 다음에 정치권에 곁눈질 하면서 배웠던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소고기 하나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요. 양고기도 먹고요. 닭고기도 먹고 필요하면 생선도 갖다 놔놓고 메뉴를 다양화해야 되거든요. 다양화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제일 증거가 명확한 것, 파괴력이 센 것은 여러 개더 있는데, 국정농단, 공천 개입, 이번 총선의 공천 개입에 관련돼서 파괴력이 센게 많아요. 파괴력 센게 많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명확한 것부터 지금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증거가 불명확하지만 파괴력 세는 걸 먼저 했다가 역풍 맞으면은 깨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증거에 입각해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정치라는 것이 증거에만 입각한 싸움은 정치투쟁이, 권력투쟁이라는 게 증거에만 입각해서 싸우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치 초심자이고 아직 여권 내의 소수파인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팩트가 자기에게 유리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부터 먼저 싸움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되어보십시오. 한동훈이가 정치에 이력이 좀 붙고 하자면은 증거는 없지만 미리 공격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공격의 대상을 삼았는 것이 국민 공적 제1호가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우리 국민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 여론조사 해보면은, 당신은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75%잖아요. 그런데 75% 국민들한테, 김건희가 싫어요? 윤석열이 싫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70%예요. 그리고 김건희 때리는 게 쉬워. 왜? 김건희가 사건을 많이 쳤거든. 윤석열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 그죠?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말로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가령 지금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이가 나 의사 정원 2,000명 늘리기로 했다.
그게 나중에 가서 결정이 틀린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범법 사실이라고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는 뭐라도 개입을 하면 작은 걸 개입하든 큰걸 개입하든 다 범죄행위거든. 대통령의 부인은 국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부인이 국정에 개입해서 뭔가 움직여졌다고 하면은 저 유명한 국정농단. 남편을 망친 여편네 이런 거 아니고요. 보이는 소리니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도망칠 곳이 많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국방 문제, 외교 문제, 뭐 의료 문제, 연금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나는 내 신념으로, 대통령의 신념으로 정치적인 계획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지율의 등락을 왔다 갔다 할 문제지. 대통령이 감옥 갈 사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해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거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될 사안이지만, 의료 의대 정원에 대해서 2천 명 늘리기로 했다. 이거는 자기가 정책적인 신념에 따라서 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감옥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2천 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성이 있으면 그걸로는 감옥 가겠지만. 그래서 윤석열이는 도망칠 군형이 많아요. 근데 김건희는 국정에 개입을 했고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된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할수록 그것이 크든 작든 다 범죄거든요. 디올백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서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느냐, 국정자문위원 넣을 수 있느냐, 뭐 하느냐,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국회의원 공천 자리를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 이렇게 지시하고 했는 거다 국정개입이고 국정농단이라고 범죄행위라고. 윤석열에게 범죄행위를 찾는 일보다는 김건희에게서 범죄 혐의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이고 국민 감정상으로도 빠르게 반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건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김건희에 대해서 더 특별히 한동훈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싸움하기 좋은 대상이어서 김건희를 때리는 거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권이 임기 중에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대통령의 부인일 뿐 일반 우리 시민과 같은 사람이에요. 형사소추권이 즉각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윤석열의 두둔에 의해서 김건희가 콜검 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권력이 센 상태이지만 이런 사건이 한 개, 두개 터져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김건희를 이제 감옥 보내야 된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쓰리홍 아들 세명 감옥 보내듯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연철, 차남 김연철을 감옥 보내듯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감옥 보내듯이 김건희도 희생양이 금방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김건희 측의 방심을 틈타서 공격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십시오. 한동훈이 김건희에게 한번 비대위원장 초기에 한번 붙었다가 개박살 났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거 했다가 그 다음날 서천 현장에 가서 눈발이 날리는 서천 항구의 어시장 앞에서 30분 동안 눈보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윤석열 앞에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에게는 와, 김건희 건드렸다가는 죽는 일이구나. 윤석열이가 자기 때리는 거는 내가 조금 봐주는데 내 마누라, 이 이쁜 마누라 때리는 거안 봐준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당대표 경선에 들어갔을 때도 김건희가 먼저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깠지만 김건희하고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검 문제, 쌍특검 중에서 해병 특검은 내가 추진하겠지만 김건희 특검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김건희 측에다가 김건희 형수님하고는 내 안 싸울래요? 라고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측에서는 좀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병 특검 문제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움을 하려고는 맘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김건희는 별로 개입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김건희 특검 문제에 관해서는 아 그거 해볼 것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라고 딱 쳤기 때문에 김건희 측에서는 그래 우리 오빠야 하고 관계된 일로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라. 나는 내대로 놀게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늘의 이 사태는 뭐냐면은 김건희가 방심한 틈을 타서 김건희 등에 칼을 찌른 겁니다. 김건희 측에서는 지금 황당할 겁니다. 지금 김건희는 성역처럼 한동훈이가 대해줬는데 한동훈이 김건희를 치기 시작했으니까. 해병특검 문제 가지고 오빠야 우리 서결이 오빠하고 싸움 붙다가 힘이 부족하니까 이재명하고 회담에서도 합의문에 안 넣고 튀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현실을 좀 알았나? 동생 이제 현실 좀 알았나? 이제 고개 좀 숙이고 살면 되겠지? 그 사이에 너 잘라줄게 이렇게 대기 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측에서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을 빵 치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것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공천 개입이라는 것.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는 것도 중한 범죄지만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건 국민의 법감정에서는 완전히 죽일 X가 되니까 이거 전면전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한동훈이가 해병특검 문제에 대해서 지가 10석, 15석만 확보했으면 윤석열하고 전면전 한번 붙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국회 의석 숫자 확인해 보니까 10석, 15석이 확보가 안 되거든. 그래서 꼬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꼬리를 내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꼬리를 내린 상태에서 9월, 10월, 11월 한동훈이가 아무런 존재감 없이 어저께는 구미 삼성전자 찾아가고 박정희 생가 찾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머리 조아린다고 해서 한동훈의 정치적 활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동훈이가 한동훈답게 되는 것,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넘어서서 차기 대권 1순위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와의 차별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와의 차별화의 제1전선이었던 해병특검 문제에 대해서 차별화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그 다음 전선에서 김건희를 때리는 전술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 터진 겁니다. 승부수 이러니까 닌자처럼 죽음 살기 아니면 죽기 이런 거 아닙니다. 승부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간보기 수준은 넘어섰어요. 이것은 간을 보는 수준 아니에요. 이거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런 양분법으로 했는 거냐 아니냐는 조금 더 진행이 돼 봐야 됩니다. 진행이 되어 봐야 돼요.